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매번 손톱을 정말 아픈 만큼 짧게 감는데도. 개물기 없게 만드는군요. 안 좋아요, 저거? 좋아. 책을 읽을 때도. 좋지 않네요, 진짜. 그리고 TV를 볼 때도. 많이 하죠, 어릴 때. 손톱을 깨무는 동호회 버릇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요즘 부쩍 살찐 동호를 위해 주말이면 모두 다 함께 운동을 하는 거죠. 엄마, 힘들어요. 안 돼. 100개 채워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100개 너무 심했다. 이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100개를 내. 어쩌면 부자가 엄살 부리는 것도 그렇게 똑같아. 당신도 이 배 어쩔 거야? 배. 당신은 200개 채워야지 집에 갈 수 있어요. 200개? 200개. 자, 다시 줄넘기 시작. 열심히 좀 뛰어봐. 아이, 돈을 키우네. 왜? 동호야, 왜 그래? 요만한 벌레가 와서 커다란 벌레 물린 동호. 이런 나쁜 벌레 같은 놈들. 우리 동호 벌레 같은 놈이 벌레예요. 집에 와서 예뻐라고 금방 나올 거야. 대단하신. 응? 동호야. 얼굴 좀 봐봐. 많이 부었네. 벌레도 있냐고? 아, 간지러. 요즘 벌레 많아요. 벌레 물린데 긁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더 가려워지고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로 긁으면 안 돼. 교육을 잘 받았어. 평생 교육을 교육을 줄넘기 마저 하고 집에 가서 엄마가 약발라 줄게. 알았지? 다 봤어. 벌레 물린 곳에 약을 발라보지만 여느 때와 달리 물린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환란한 가정에서 건강하고 명랑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호. 도대체 왜 늘 수막용으로 쓰러진 것일까? 여기서 문제. 동호가 늘 수막용에 걸린 이유는 바로 아주 사소한 행동 이것 때문인데 과연 무엇일까? 자, 보기 나갑니다. 아주 건강한 아이인데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더니 뇌수막염 진단을 그렇죠.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한 행동들 보면 평상시에 누구나 다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런 아이죠. 그렇죠. 근데 저 중에 하나의 습관 때문에 얘가 지금 뇌수막염에 걸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추시면 되겠어요. 사소한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예. 아이고, 부산하게. 네. 부산하다, 부산해, 정말. 야, 근데 3번이 3분이고 1번이 2분이에요. 네. 오, 예. 1번과 3번이 골고루 나왔네요. 그래요. 잠수놀이가 문제다. 아까 얘가 계속 귀를 만지잖아요. 네. 그렇죠. 귀에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그 귀 잘못 만져가지고 아프신 분들을 어른들을 많이 봤거든요. 심형래 씨가 그랬는데. 네. 그 항상 그 여자 헤어핀 있잖아요. 네. 실핀 있냐? 이러고서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네. 실핀을 하나를 머리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들이면 그걸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파세요. 면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아, 위험하게.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거 중이염에다가 막 안 좋은 병들을 되게 많이. 근데 귀하고 혹시라도 머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귀래매 귀. 네. 거기 뇌수래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갔을 때 그걸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 수가 물수인가요? 아니, 내 생각에 그렇다, 이거. 내 생각까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시면 안 돼. 네. 아, 뇌수막염이니까 물이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네. 잠수. 그렇죠, 잠수, 물수. 일리 있는 얘기예요.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잘, 어른 같으면 이렇게 막 그걸 닦아내고 빼내죠. 다 했을 텐데, 어른이니까. 네. 그냥 그걸 방치해둔 나머지. 예. 그렇게 예. 되죠. 요즘 자꾸 틀리다 보니 말씀하실 때 힘이 없으세요. 말씀하시고 뭐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현철 씨는 손톱을 깨물었네요. 예, 근데 저는요 아까 전에 조금 그 했던 게 정확한 보기가 아니에요. 손톱을 깨무는 버릇이 아니고 네. 손톱을 짧게 잘라서거든요. 저는 그게 아닌데 그게 뇌수막염과 상관이 있어요. 예, 제가 손발톱을 짧게 잘랐어요 한때. 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안 좋대요. 왜냐면은 발톱이라든지 이런 걸 짧게 잘라서 저는 피가 살짝 나야지만 닦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래요? 왜냐면요 네. 손톱 발톱을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네. 손톱 깎을 때 짧게 자르면은 얘가 튀면은 면은 못 찾잖아요. 근데 손톱을 굵게 자르면 튀어도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닦을 수 있어요. 아니 좀 잘 나가라고 자르세요.
들트라고 많이 자른단 말이에요? 찾아내요, 뭐. 근데 그게 안 좋다고 그래요? 거기에 발톱면 신발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손이면은 뭐를 만졌을 때 안 좋은 세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뇌요부도 발전도 하고 뇌수막염 생기고 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뇌염으로도 가고 뇌수막염도 되고 손톱 끝에서 이게 뇌로 가요? 알겠습니다. 발톱 끝에서 뇌로 간다고요? 올라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내려가는 것도 한순간이거든. 내려갈 수 있잖아. 후보 올라가는 거 올라가. 고쳐주고 싶은 버릇이죠. 손톱 깨무는 거. 김병준 변호사는 혹시 그런 버릇 없으세요? 아니, 저기 문제가 사소한 버릇 때문이라고 하니까 사소한 버릇은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3번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정답은 그겁니다. 저거 네 개를 포함해서 정답은 뭐냐. 결국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게 없네요. 다 말렸는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해든 잠수했지. 차가운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얼음 먹었지. 손도 깨물지 말라 그랬는데 깨물었지. 본래 물린 상처 긁지 말는데 긁었지. 그게 이게 합병증을 일으킨 거야. 주관식으로 하면 엄마 말 안 들었어. 엄마 말 안 들었어. 제가 비타민인데 보기를 엄마 말 안 들어서. 엄마 말 안 들었어. 그래요. 뇌수막염 답변 들어봤어요. 질환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정말 원인이 뭔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명랑한 동호. 그런 동호가 뇌수막염에 쓰여진 이유는 한 가지 사소한 운동. 바로 이것 때문. 동호가 뇌수막염에 걸린 이유는 바로 목욕탕에서 한 잠수놀이 때문입니다. 잠수놀이? 잠수놀이를 통해 발생한 외도염이 중증으로 발전해서 급기야 뇌수막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외도염이 발전한 거군요. 자, 정답은 1번 잠수놀이.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잠수놀이. 이것은 외도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목욕탕이나 수영장 물이 이제 깨끗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외도에 염증이 생겼거나 평상시 귀를 자꾸 후볐던 사람들한테는 큰 급성 외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도염이 합병증이 생겨서 뼈염증이 생겨가지고 골수염이 생기게 되면 뇌 쪽으로 가가지고 뇌막염이나 뇌농염의 치명적인 병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급성 외도염의 원인은 잘못된 행동에 의한 것이 대부분.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물놀이. 귀에 물 많이 들어가고 귀 속을 귀개나 면봉으로 과도하게 후빌 때 이처럼 귀의 상처로 세균이 침투해 외도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도염이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귀는 가장 바깥쪽부터 위와 중이 그리고 내이로 나뉜다. 이때 외이는 소리를 전달하고 증폭하는 역할뿐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위험으로부터 고막과 중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부위는 외부로 노출돼 있어서 세균성 감염, 즉 외이도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외이도염을 일으키는 주요 세균 중 하나는 바로 농농균. 녹색 분비물을 가지고 있는 이 세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녹색 색소를 내기 때문에 농농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농균은 흐르는 물보다는 정체되어 있고 따뜻한 물에 많이 기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욕탕 물이라든지 수영장 물 같은 것이 돼도